자, 우리 동생들 안녕. 자, 킬러 분석의 혁명. 지금 여기 이 킬러의 접근법에서 우린 만났습니다. 자, 다가오는 2021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에 대한 공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어. 왜냐? 자, 예전 교육과정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세 문제 정도였어. 물론 최고 난도 문제는 그야말로 터무니없이 어려웠지. 자, 그러나 자 이제 바뀐 트렌드에서는 최고 난도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대신에 그 대신에 킬러 문제의 개수가 늘어났어. 그래서 예전에 한 세 문제 정도였다면 이제는 여섯 개에서 일곱 개까지 자 이렇게 출제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 그야말로 준 킬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광범위한 킬러 문제에 대한 공부야. 예전 같은 경우에는 킬러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1등급 문턱까지는 갈 수가 있었어. 왜? 킬러 문제 뭐 다 해봤자 어차피 한 3문제였어. 그러면 한 문제당 4점이라면 그거 다 틀려봤자 88점이거든. 그러니까 1등급 문턱까지는 갈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터무니도 없는 일이 돼버렸어.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공부는 그야말로 필수적이야.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녀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돼. 그런 우리의 정신을 담아내고자 선생님이 강의 제목을 킬러 분석의 혁명? 지금 여기! 나중에 하지 말고요. 피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여기! 부딪혀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 일단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킬러, 준 킬러를 극복하고 싶다, 정복하고 싶다, 그래서 수능 만점 받고 싶다, 그러면 과감히 도전을 해야 하는 내용이야. 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일단 또 빠르게 골라서 자 수강할 수 있도록 강좌를 여러 개로 나눠서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주제별로 따로 강좌를 좀 구성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개수 구하기 경우의 수 문제, 중복조합 경우의 수 문제, 그 다음째 일반적인 확률 문제, 그 다음째 네 번째 조건부 확률 종속과 독립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통계 문제. 이렇게 또 주제별로 강좌를 다 따로 만들었어. 자, 그래서 본인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봐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모의고사 또는 9월 모의고사에서 중복조합 문제를 자꾸 틀린다. 아니면 내가 뭐 기출문제를 푼다든지 뭐 실전 모의고사를 할 때 그때 중복조합을 뭔가 자꾸 이 부분이 막히고 볼 때마다 자신이 없다. 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른 거 다 안 듣고 여기 있는 중복조합에 해당되는 그 강좌만 봐도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쏙쏙 메꿀 수 있도록 해놨어. 왜? 우리가 시간은 없는데 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자,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강좌를 구성해냈어. 아, 여기도 정말 선생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이 따뜻한 마음이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하, 나 참, 이 나이스가인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따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위주로 골라서 보면 돼. 물론 뭐 학생들에 따라서는 선생님 그냥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볼게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뭐 좀 이렇게 아주 최상위권이고 아주 좀 시간이 여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아마 좀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일단 약한 그런 주제별로 골라서 수강을 하기를 선생님은 권합니다. 자, 그럼 강의는 이렇게 다 따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선생님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재는 좀 다섯 가지 주제가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요 중복조합 요 강의만 좀 듣고 나면은 이 교재의 나머지 부분은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와, 그럼 좀 많이 아까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고민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해 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설령 자, 뭐 중복조합만 듣고 나머지 주제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 있는 요 교재는 여러분들 스스로 독학 가능하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독학 가능하게 구성을 해 놨어. 그래서 여기 해설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혼자서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해도 가능해. 자, 그래서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엔제 어떤 교재를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되겠어. 알았죠? 그래서 아 나는 이것만 강의 듣고 나머지 그냥 혼자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씨 교재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 다 쓸모있게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교재가 아주 빵빵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인 교재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할 겁니다. 선생님 수업 지금 우리가 그냥 공부하게 될 그 교재가 이 자작 문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출 문제로 되어 있나요? 자 이런 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수업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자작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과 선생님 연구실에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 퀄리티 킬러 중킬러 문제들로 자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일부 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출 문제인데 그냥 기출도 아니고요 그냥 어설픈 막 쉬운 기출 그런 건 여기 없습니다. 네 킬러 기출 그죠? 일부 이제 중요한 킬러 기출 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부분은 이 자작 문제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 자작 문제로 이렇게 막 수업을 하면서 터득한 어떤 문제 해결 접근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라. 또 저런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땐 저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라. 그런 어떤 접근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 것들을 여기 중요 킬러 문제에다가 또 적용 연습을 또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약간은 기출을 이미 풀어봤다 하더라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 그 자작만 했을 때 뭔가 문제냐? 그게 절대 또 시험에 안 나오는 스타일의 자작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수능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자작 문제들. 그냥 생따지기 문제들. 그런 건 여지껏 나오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도 않는 것들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배운 것들이 실제 기출 킬러, 최근년도 킬러 기출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연습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부분은 좀 자작 문제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분 중요 킬러 기출 문제 또 빠르게 적용하는 연습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연습 문제 자료가 빵빵하게 또 갖춰져 있어요. 이 교재가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만 있지는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충분히 공부를 하라고 아주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자 자 이렇게 연습 문제 좀 자료를 만들어냈는데 자 연습 문제들은 이제 주로 기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 전 이미 기출 공부했는데 아 이건 그냥 기출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했었던 그냥 기출들은 어떠니? 그 책에 뭐 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 난이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도 있고. 막 그 골고루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중간 난이도 쉬운 것들을 막 하다 보면요. 고난도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뤄본 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기출 중에서 고난도의 일부분만 다뤄봤을 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평가원만 추려져 있는 그런 이제 기출문제집을 봤을 가능성이 커요. 아, 물론 뭐 평가원이 가장 중요한 기출이라는 것은 틀림없기는 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고 있었던 킬러 기출. 그러니까 그냥 상중하 난이도 다 하느라고 킬러에 집중하지 못하느라고 놓쳤었던 최고 난도 킬러 기출 문제를 여기 몽땅 다 넣어놨어. 어설픈 4점 문제 여기다 넣지 않았어. 알았어요? 4점 중에서도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선별을 해놨어. 그리고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여태껏 못 봤었던 아니 이런 기출이 있었나 싶은 그런 기출도 정말 잔뜩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자 무려 2004년도부터 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 킬러 기출 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여기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아 내가 지금 요 책을 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기출문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볼 필요도 없고 볼 가치도 없다. 왜? 아, 여러분들이 물론 안 풀어보는, 그러니까 이미 수능이 실시된 지 27년이 됐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고 거기서 뭐 교육과정에 맞는 것만 골라놓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그것들만 모두 다 풀어보고 수능 본다는 것도 사실 뭐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충분한 실력이 쌓이고 나면요, 당연히 2, 3점 문제 뭐 그런 거 풀어볼 필요도 없죠. 4점 문제도 쉬운 거 풀어볼 필요 없죠. 그리고 4점 문제 또 중간에도 풀어볼 필요 없죠. 그죠? 어차피 뭐 보면 풀 수 있을 테니까 못하러 풀어봐. 그렇지?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고 실력 발전에 어떤 자극이 되지 않는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 중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골라다 넣은 거야. 아세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좀 많이 희귀할 거야. 기출이다 하더라도 정말 킬러, 그냥 막 여섯 개 4점만 그냥 섞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킬러만, 킬러의 정수만, 정말 올스타, 그죠? 어벤져스들만 모아놓은 그런 연습문제 자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실려있는 것을 몽땅 다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 게다가 그 이제 이거 하자니 너무 토나서 어렵다라는, 나 미치겠다. 1번 문제 안 풀려서 2번 문제 넘어가고 2번도 안 풀려. 그래서 3번 넘어가서 3번도 안 풀려. 미쳐버리겠다. 선생님 돌아버리겠어. 저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뭐 좀 풀고 싶어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이제 좀 숙제 자료로, 이건 첨부 파일이에요. 첨부 파일. 교재 있진 않아요. 첨부 파일로 딱 요 주제별로 요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냥 킬러 아닌 그냥 4점 기출문제 자료도 선생님이 또 업로드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내가 뭐 중복 조합이 약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중복 조합 문제 한 4점 기출로만, 2, 3점 말고 4점 기출로만 50개 갖다 줄게. 그럼 그거 다 풀고 수능 보면 그거 틀리겠니?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습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자, 일단 예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면 고난도 문제풀이 강좌인데 내가 먼저 풀어보고 막혀보고 그 다음째 수업을 들어야, 아, 내가 막혔던 게 저런 건데 하면서 너의 부족한 부분을 수업 들으면서 채워나갈 수 있단 말이야. 예습도 안 하고 뭐 그냥 강의 들으면은 아, 그냥 선생님 잘하나 보다 하고 그냥 말아요. 너의 것이 되질 않아. 자, 그래서 예습은 꼭 필수인데요. 예습을 하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게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서 그냥 1번 안 풀려 넘어서 2번. 2번 안 풀려 넘어서 3번. 3번 안 풀려 넘어서 3번. 하나도 안 풀릴 수 있어. 하나도 못 풀어도 괜찮아. 알았니? 네. 그럼 선생님, 예습을 대체 왜 해야 되는데요? 풀지도 못했으면. 자, 여러분들이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좀 막혀보는 거, 문제를 미리 파악해놓은 건 막혀봐야 수업 들었을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문제를 읽고 나서 1분 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습에 시간 오래 쓰지 않습니다. 시간은 최소한만 쓰는 거야. 문제를 읽고 나서 1분만 생각을 해. 아니, 왜 그렇게 조금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네가 1분이 넘어가면요, 결코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생각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문제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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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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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너희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고. 차라리 넘어갔다가 다시 보는 게 좋아. 그래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자, 그래서 여러분 1분 생각하고 막히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걸 3번 하는 거야. 그래서 3번 훑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뭐 풀이가 떠오르면 풀고요. 아님 말고. 그래서 자, 그렇게 치자면 한 문제당, 자, 생각하는 시간은 한 3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예습에 절대로 시간 많이 쓰지 마. 너 여러분 흥청망청 시간 많이 써봤자 절대로 여러분들 효율에 좋지 않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시간 다 쓰면서 혼자 다 해결하고 그 다음주 강의 들을까 하면 뭐 타로 강의를 듣습니까? 여러분도 혼자서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강의를 듣고 함께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야. 알았죠? 네.
자, 그리고 복습 같은 경우에는 자, 5회도 복습을 해야 하는데 자, 이 복습 방법은 선생님이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자, 그걸 참고하도록 해.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수업 안내를 했는데 자, 이걸 다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선생님이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딱 공부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복조합. 자, 이걸 공부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 잘 체화를 해놨다. 선생님이 약속합니다. 너 수능날 이 중복조합으로 출제된 문제 절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 강의는 아주 짧습니다. 한 주제당 짧은 건 두 강, 많은 건 네 강 이 정도로밖에 이렇게 이 강의 수가 길지가 않아요. 이 정도만 위에 진행이 돼봐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습니다. 네, 뭐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지도 않아요. 뭐 다 풀어주면 뭐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그 당장은 공부하기 편할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아주 빵빵하게 혼자 독학용 연습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걸 수업시간에 다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걸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 수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능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압축적으로 한 주제당 두 강에서 이 네 강 이렇게 짧게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짧지만 여러분들 그것만 수강하고 확실히 체험을 한다면 수능날 그 주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약속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킬러를 정복하도록 하자.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